국군 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 작성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군검 합동수사단이 오늘 한민구 전 국방장관과 김관진 전 청와대 안보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. 합수단 측은 두 사람이 진술을 맞출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같은 날 소환해 조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. 합수단은 이들이 계엄령 문건 작성을 직접 지시했는지 청와대 등 더 윗선의 개입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.